꽃이 참 잘 되죠. 쌓임을 시키십니다. 쌓임을 시키시고 맨 아래 안에 보면은 상토를 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왕겨를 넣은 거예요. 왕겨가 수분을 막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이 장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건을 통해서 수분 공급이 계속 유기존속됩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지면 물이 촉촉해요. 이제도 물이 촉촉하고 물 수분 공급 계속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수분 공급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자꾸 이렇게 진짜 줄어드는 거는 여기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심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사인 머스켓이 한두 송이들이 이제 많이 올랐죠? 밖이 너무 추워서 하우스는 너무 덥고 해서 방 안에 거실에 두고 재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기 많이 컸네요. 그죠? 그리고 옆에는 산수유와 석류를 끝꽂이를 한 거예요. 산수유와 석류를 끝꽂이를 한 거예요. 산수유, 석류를 끝꽂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 이거 치울까요? 이거를 보면은 밑에다가 페트병에다가 심지로 보이시죠? 이거 페트병에다가 심지가 이렇게 따라와 있어요. 이 페트병에다가 심지가 다 이렇게 있어요. 볼까요? 이 페트병에다가 심지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NBA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삽목을 해봤어요. NBA는 원체 포도나무는 끝꽂이가 잘 되니까 100% 성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꽂이 잘 됩니다. 이곳은 이제 목련입니다. 목련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다 키웠다가 하우스 안에 너무 더워서 제가 장거리 갔다 오는 사이에 다 떠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거실에서 이렇게 목련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사비 딱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이제 자기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목련입니다. 백목련하고 붉은 목련의 구별법은 백목련은 여기 잎눈이라든지 꽃송이가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밖으로 나오는데 붉은 목련은 이 꽃 끝이 안으로 가지절 말려 들어가는 게 그게 홍목련이거든요. 하여간 잘 키워보겠습니다. 네, 저는 농약을 칠 때는 이 차에다가 부착하는 분무기를 설치를 했는데요. 분무기 설치할 때도 차량에 하든지 교음기 하든지 어떤 움직이는 기동력을 하든지 간에 요거는 원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원터치면 원터치. 그리고 살짝 밀면 걸리는 원터치 설치를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애들은 막 쪼고 메우고 했지만은 원터치로 바로 툭 밀, 당겨서 이렇게 걸면 되는 원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설치를 하시면은 농약 하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일이 원체 수월고 언제 메우고 쪼우고 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원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농약을 치고자 합니다. 근데 바람은 조금씩 부네요. 일찍 쳤어야 되는데 오늘은 농약을 칠 텐데 지금 서리가 왔고 또 냉해가 왔고
냉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나무한테라든지 수세를 안정시키고 또 그간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미역기 아미노 같은 아미노산제를 치주셔야 됩니다. 이 아미노산제는 냉해라든지 성장 장에 대해서 오염이 있거나 연작 오염일 때는 이 아미노산제를 치면 낫습니다. 생장 발근의 효과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아연과 몰리브든이 미량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신초가 발생했을 때 또 활착하는 데는 아미노산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역기 아미노라는 요걸 한번 쳐보 요거는 치는데 50마리에 1리터, 50마리에 1리터. 23마리니까 500ml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마리니까. 그리고 세티스. 요거는 복숭아 포도 뭐 사과에 진딧물. 까만 진딧물 있잖아요. 목화 진딧물이라고 있습니다. 목화 진딧물. 그저께 며칠 전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이 목화 진딧물하고 가루이가 세균을 막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진딧물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특히 목화 진딧물은 빨리 잡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옮기지 않도록 목화 진딧물 약을 치시고요. 그리고 깍지벌레 나무에 들어 있습니다. 깍지벌레도 이제 알을 깨고 이제 다시 성충이 움직일 때인데요. 바람탄이라고 있습니다. 바람탄. 물론 PLS에는 복숭아라든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깍지벌레 잡는 데에는 이 바람탄만한 게 없습니다. 깍지벌레 잡는 데는 바람탄. 근데 지금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깍지벌레 잡을 때는 요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23마리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치고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 멧돼지 출몰이 너무 잦아서 농가 피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다 연락을 드리고 또 이제 유해조수를 하시는 분한테 사냥을 좀 권했는데 멧돼지 마을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서는 대책이 쓰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죠. 이거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감자를 심었는데 멧돼지들 출몰해서 멧돼지 발자국 보니까 와 이거 되게 크네.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아이고야 참. 저 밭에 파나 간장 파나잖아. 파나는 게 아니고 이거 막 떨고 뭐 같아요. 저를 막 저걸 막 밀어가 막 떨고 들어온다. 울타리 쳐도 떨고 들어온다고. 그래 울타리 떨고 들어온다. 이렇게 애 먹고 파도 심고 감자 심었는데 이렇게 다 띄어 놓으면은 이 보십시오. 이 비닐을 다 뚫고 저 울타리산을 건너오는 이 멧돼지들을 서로 인간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습니다.